56과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대화 1. 2번.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쓰는 편이야.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주세요. 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대화 1. 아딧,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응,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대화 2.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정말? 이젠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겠다.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봐. 58과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대화 1.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네, 지난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그래요? 재계약을 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가보려고 해요. 대화 2. 흐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후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